제가 제 여자를 버린지도 몰랐어요. 그냥 항상 그냥 마음에 그건 있었거든요. 여자에게 싫었던 마음을 살긴 했었거든요. 좀 열등하게 항상 느껴졌었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몰랐어요. 저는 그게 인식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마음을 막 제대로 못 느껴서 그냥 좋아한다 이것만 생각을 했지 할 수는 없고. 혜란님, 이제 곧 데이트하러 가시잖아요. 하시기 전에 마음이 지금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되게 설레고 귀여운 아가를 만나러 가는 느낌? 사랑스러운 아가 만나는 느낌? 그런 느낌 들어요. 그래서 오늘 되게 멋있게 수트 입으셨잖아요. 그래서 여자분이 오실 텐데 두 시간 동안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아기가 몸 육체는 여자로 살고 있지만 몸이 몸만 여자지 마음으로 여성성을 못 써요. 인정을 못 받아갖고. 그래서 항상 그것 때문에 이 마음 공부에 걸림이 되는 거야. 기본이 성에너지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른 게 잘 안 되고 늘 불행하게 느끼고 모든 환경이 좋은데. 그래서 그 여자를 인정해 주려고 해요. 제가 남성성을 써서 그 여자로 최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이쁜 여자다. 이래서 자기 여자를 사랑할 수 있게. 그게 이제 요번에 컨셉이죠. 오늘 되게 너무 멋있어요.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그 이 슈트를 딱 고르면서 아 이제 남자가 돼야지 딱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남성성에 나오는 거예요. 잠재식이. 그래서 어제부터 우리 아가들 마스터 아가들도 그렇고 지역 리더 아가들도 갑자기 나한테 다소곳해지면서 여성성을 쓰는데 재밌었어요. 남자 왕이 된 기분이야. 약간 남자 왕이 된 기분 같은. 그리고 막 지켜주고 싶고 보호하는 막 그런 느낌이 나오고 굉장히 여자 아기들을 볼 때 되게 귀엽고 사랑스럽고 내가 그런 눈으로 보니까 그 아기들도 행복해하고. 근데 남성성이랑 여성성을 다 자유자재로 쓰시니까 그게 너무 부러워요. 그게 마음 공부의 장점이지. 그거를 수치 주지 않고 자유자재를 쓰고 살아야 행복한 거지. 그걸 뭐 어디 하나를 못 쓰면 불행해요. 그리고 그게 연동해요. 여성성을 잘 쓰는 사람이 남성성도 잘 쓰고 남성성을 잘 쓰는 사람이 여성성도 잘 쓰지. 두 개가 서로 배경이 되잖아. 제가 이렇게 남성성을 쓸 때는 뒤에 배경으로 여성성이 깔려있는 거거든. 그게 없으면 남성성을 못 쓰거든. 여성성을 죽여버린 여자는 남성성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성성을 죽여버린 여자도 여성성을 쓸 수가 없어. 제가 여성성 쓸 때는 남성성을 기반으로 하고 거기다 이제 여성성을 쓰는 거니까 그래야 더 사랑스럽잖아요. 그쵸? 그러면 오늘 아직 주인공 분이 도착하시기 전인데 그분한테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먼저 해주세요. 승지야, 엄마가 널 보면서 상당히 사실은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되게 마음이 많이 아팠어. 네가 날 되게 사랑하고 따르는데 엄마가 어떻게 보면 너를 공부를 확 시켜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되게 좀 속상했는데 오늘은 너의 아빠 그리고 남자친구 연인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자로 너를 사랑해주고 보호해줄 거야. 그리고 지켜주고 잠시만이지만 두 시간 동안이랬지만 이게 이 세상에서 제일 최고로 행복한 사랑스러운 공주가 된 그런 느낌으로 너를 인정할 수 있도록 내가 헤라 아빠가 돼서 도와줄게. 우리 승주 사랑한다. 몇 시에 출발하셨어요? 저 새벽 6시 10분에요. 그래도 차가 위에서는 조금 막혔어요. 그래도 막히는구나. 그러니까 아직 막혀서. 아니요, 아침 먹고 왔어요. 그 생각이 아침에 잘하셨어요. 속이 든든해야 돼요. 맞아, 속이 든든해야 돼. 밥은 일단 먹어야 된다고. 원래 전쟁 나갈 때도 되게 든든해야 돼. 그렇죠. 그럼요. 전쟁. 전쟁이에요, 이거? 너무 떨려요. 너무 떨리세요. 막 되게 실감이 안 났는데 제가 되게 덩동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되게 행복하고 너무 좋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제가 그걸 실감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젯밤 되니까 막 라방을 보는데 그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거려서 밤을 한숨도 못 자고 있어요. 진짜요?
예쁘세요. 아, 와, 너무 예뻐요. 보라님이 팀명을 주셔가지고 이 겨울에 절대 입지 않는 치마를. 야, 목걸이도 너무 예쁘고 오늘의 의상 컨셉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예쁠 수 있는 만큼 예쁘게 입지 않 예쁠 수 있는 만큼 예쁘게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보도도 신으셨어. 얼마 만에 이렇게 예쁘게 입으셨어요? 제가 이 목걸이 되게 오래되고 했는데요. 진짜 몇 년 만에 꾸민다는 느낌을 한번 느껴본 것 같아요. 항상 아줌마니까 운동화만 신고 뭐 예쁘게 입어봤자 원피스 막 이랬는데 보람님 말씀 듣고 나니까 그래도 아 이걸 또 꺾고 해야겠다. 내가 나 또 수치지 말고 그래서 꾸밀려고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진짜. 실패 예쁘 꾸밀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냥 좋았다가 또 수치도 올라갔다가 약간 왔다 갔다 했어요. 끝나고 또 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승주님이 너무 그 여성성을 더 인정하셔가지고 완전 예쁜 여자로 다시 만나길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 나도 너무 힘들겠다. 우리 뒤에다 사랑 많이 해줬지. 승준님 아까 들어갈 때 되게 떨었잖아요. 네. 떨었어 아까? 왜 떨어? 네, 잠을 못 주무셨대요. 너무 미치겠다. 지금 어떠세요? 지금 가슴은 되게 막 설레고요.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어요. 되게 벅차요. 내가 너무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태어나길 잘했던 생각이 들어요. 태어나기 잘했어? 우리기 엄마. 엄마만 해봤다. 너 봐, 열등이가 이렇게 이쁜 말을 쓰지? 그러니까 엄마가 사랑 안 할 수가 없지? 슬퍼. 야, 슬퍼. 아빠, 이거 오니까 우리 애기 더 울어. 이거 인터뷰 하고 나는데 울어도 되는 겁니까? 정신 차리세요. 네, 저 진짜 제 약한 여자 마음도 다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정말
나의 사랑받게 해줬는데 이렇게 좀 몰랐어요. 한 번도 몰랐어요. 저는 제가 소중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었거든요. 내 새끼만 소중한 거고 나는 소중하다는 생각 못 해봤는데. 와.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혜정아한테 얼마나 소중한 건데. 같은 여자. 같은 여자. 너무 아픔과. 되게 약한 여자들은 감동이 있어. 아까 내가 고마워해라. 그냥 약한 여자들한테 우리들도 그것 때문에 사랑받고 있다. 네. 응? 이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사랑해요라고 해주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도.